안녕하십니까?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모르는 것이다. 함께 깨치고 함께 성장하는 원더풀 인생 후반년의 파파홍입니다. 영화 팔도광산에서 가수 최희준이 부른 주제가를 기억하십니까? 제 영상을 30, 40대 친구들도 많이 보는데 너무 오래된 영화를 소환해서 세대차를 느끼게 해드리는 것은 아닌지 죄송스럽네요. 하여간 영화 제목과 똑같은 공명인 팔도광산의 후렴구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잘 살고 못 사는 게 팔자만은 아니더라. 잘 살고 못 사는 게 마음먹기 달렸더라. 줄줄이 팔도광산 좋구나 좋다. 희망적인 노래 가사와는 달리 멍청한 짓으로 자기 팔자를 자기가 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좋은 팔자를 타거나도 한평생 살아가기가 벅찬 것이 인생인데 스스로 자기 팔자를 꼬고 있으니 인생이 점점 고되고 힘겹고 고독해지는 것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고약한 팔자 타고났다고 팔자 탓, 조상 탓할 필요 없이 자신의 행동부터 되돌아볼 일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자기 팔자 자기가 꼬는 사람들이 하는 그 멍청한 짓들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자기 팔자 자기가 꼬는 사람들이 하는 짓. 첫 번째, 가리지 않고 떠벌리고 다닌다. 살다 보면 집 밖으로 얘기가 새어나갈까봐 걱정돼서 남이 할까 쉬쉬하며 가족들의 입단속을 해야 하는 일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면야 다행이겠지만 어디 좋은 일만 생길 수 있나요? 굳은 일도 생기죠. 기쁘고 좋은 일이라면 입소문을 타도 괜찮겠지만 마음 아픈 일이 사람들의 입방아에 오르내리는 것만큼 힘든 일도 없습니다. 잊을만 하면 그 소리가 들려오고 잊을만 하면 또 그 소리가 들려오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 물어보지도 궁금해하지도 않는데 자기 입이 근질거려서 굳은 일, 부끄러운 일, 아픈 일 뭐 다 가리지 않고 여기저기 다니며 마치 남 얘기하듯 떠벌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 떠벌릴 때야 사람들이 재밌어하며 듣지만 뒤돌아서서는 모두 그 싼입을 욕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입을 싸게 놀리는 사람치고 외롭지 않은 사람 없고 성공한 사람도 적습니다. 팔자가 꼬여도 단단히 꼬였습니다. 그죠? 다 자기가 꼰 거예요. 자기 팔자 자기가 꼬는 사람들이 하는 짓. 두 번째, 사람을 볼 줄 모른다. 옛말에 여자 팔자 뒤용박 팔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뒤용박이란 꼭지 가까이 주먹만한 구멍을 뚫고 속을 파내서 단지처럼 만든 바가지를 말합니다. 가세에 따라 뒤용박의 쓰임새가 달라집니다. 부잣집에서는 뒤용박에 쌀을 담을 수도 있지만 가난한 집에서는 여물을 담는 그릇으로 쓸 수 있는 것에 빗대서 어디로 시집을 가느냐에 따라 그 여자의 팔자가 결정된다는 뜻으로 여자 팔자 뒤용박 팔자라는 말이 생긴 거죠. 제 영상을 보시고 다른 댓글 중에 배우자 잘못 만나 마음고생하며 보낸 세월이 아깝다는 글들이 꽤나 됩니다. 누구 탓할 것 없어요. 결혼할 당시에 아마도 곁에서 그런 사람과 결혼하지 말라고 뜯어 말린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도 자신이 이 사람 아니면 안 된다고 부득부득 우겼지 않습니까? 연애할 당시에도 폭력성을 경험했으면서도 터프한 매력을 지녔다고 생각했을 것이고 상대 의견 무시하고 물어보지도 않고 자기 좋은 대로 결정하는 그 독선적인 모습을 보면서도 리더십이 있다고 남자답다고 좋아했던 것은 잊으셨나 봅니다. 여자 얘기만 할 게 아니죠. 남자도 여자 잘못 만나면 인생 고로워지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지금 결혼한 거 다 무효로 해주고 다시 배우자를 골라봐라 하면 뭐 반대되는 사람을 고를 것 같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안 그렇습니다. 대부분 또 비슷한 사람 골라요. 팔자가 더러워서 그런 걸까요? 아니죠. 자신이 바뀌지 않았으니 또 그런 사람밖에 눈에 보이는 게 없고 그런 사람에게 끌리는 겁니다. 그래서 같은 불행을 반복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러니 자기 팔자 자기가 꼰단 수밖에요. 이성뿐만 아니라 친구 사귐에도 같은 이치입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 사귀는지에 따라 팔자가 바뀌고 인생이 바뀌죠. 자기 팔자 자기가 꼬는 사람들이 하는 짓. 세 번째, 순간을 모면하려고 한다. 난처한 순간, 당황스러운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서 없는 사실을 있는 것처럼 말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작은 것을 크게 부풀리고 큰 일은 숨기고 남에게 잘못을 돌리고 엉뚱한 사람한테 덮어 씌우고 어제 한 말과 오늘 한 말이 다른 사람이 있습니다. 이렇게 순간을 모면하면서 임기응변이 뛰어나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모든 사실이 드러나기까지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다. 숨기고 부풀리고 감추고 돌리고 바꾸고 덮어 씌운 게 다 드러나죠. 정직한 것이 가장 좋은 방책이라는 말을 잊고 순간만 모면하려고 들면 언제고 팔자는 그렇게 꼬이기 마련입니다. 자기 팔자 자기가 꼬는 사람들이 하는 짓 네 번째 마지막 배우자 아닌 사람에게 한눈을 판다. 자고로 유부남 유부녀가 되어서 주색잡기에 눈이 멀고도 팔자 좋아지는 사람은 유사일에 한 명도 없을 겁니다. 지금도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한때는 남자 여자 가리지 않고 기혼자들이 애인 만드는 게 유행처럼 번지던 때가 있었죠. 연애는 해도 가정은 지킨다는 것이 무슨 대단한 가훈이라도 되는 양 아주 쿨한 인생 철학인 양 자랑처럼 얘기하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모두 가정이 그리 평탄하진 않습니다. 누구는 아내가 의부증에 시달리고 있고 또 다른 누구는 정서적 이혼 상태로 살아가고 있고 또 다른 누구는 이혼을 했습니다. 바람까지는 피지 않았다 하더라도 배우자와의 친밀감이 떨어져 서로 개 닭 보듯 하며 살아가는 분들도 자기 팔자 꼬기는 마찬가지 아닌가 싶습니다. 남은 여생 함께 살기로 했다면 잘해주세요. 우리 인생에 배우자만큼 귀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꼬인 팔자를 다리미로 쭉쭉 펴고 계십니까? 아니면 스스로 팔자를 새끼줄 꼬듯 꼬고 계십니까? 팔자라는 것이 있네 없네 말들 많지만 오늘 이렇게 쭉 말씀드리다 보니 팔자란 결국 콩 심은 데 콩나고 팥 심은 데 팥나는 것이구나 하는 생각이 스칩니다. 기왕 심는 거, 좋은 거, 무럭무럭 자라는 거, 그런 거 심자고요.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이 팔자 좋은 인생 후반전이 펼쳐지길 바라면서 오늘 이야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전에 후회 없는 인생은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 자랑질, 지적질, 아는 채, 있는 채 하는 사람들에게 지치셨죠? 상대방의 얘기 경청하고 익은 벼처럼 겸손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있습니다. 바로 네이버 카페 실버들의 전성시대입니다. 너무 가깝지도 너무 멀지도 않은 친구가 필요하다면 네이버 카페 실버들의 전성시대로 오시면 됩니다. 아래 댓글란 맨 위에 초대글을 올려놓을 테니까 클릭하고 들어오시면 아주 간단하게 회원가입이 됩니다. 아참! 냉소적이고 비아냥거리고 자기주장 강하고 남 얘기에 이죽거리는 분은 죄송하지만 절대 사양합니다.